다음은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출혈이 생기면요, 이제 피가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차 지혈과 2차 지혈로 나눕니다. 오른쪽 그림 굉장히 복잡하시죠? 2차 지혈에는 여러 가지 응고인자, 그래서 이제 응고인자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요. 1차 지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소판입니다. 1차 지혈은 우리가 이제 피가 났을 때 딱지가 지죠. 그 딱지가 지는 게 1차 지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1차 지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소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 환자는 이러한 혈소판이 났기 때문에 1차 지혈이 잘안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제 점상 출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점점점점 하는 출혈이 됐다가 이게 이제 크게 번져서 이제 자반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다음 아주 드물지만 이렇게 이제 뇌출혈이 생기거나 주요 장기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극히 이제 낮은 확률이죠. 물론 극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하기 때문에 ITP 환자에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TP의 원인은 뭔지. 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매번 말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강의할 때 영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ITP의 원인이 뭔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혈소판들이 이런 메가키리오사이트 혈소판의 모세포로부터 이거는 이제 골수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 혈소판의 모세포로부터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와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제 비세포라는 데서 이 Y자 모양의 항체들을 만들어냅니다. ITP 환자는. 그럼 이 항체들이 골수로 들어가 이 혈소판의 모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혈소판을 못 만들게 하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서 이 항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미 만들어진 혈소판과 이 항체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항체가 붙어 있는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외부에서 들어온 것으로 인식을 하여 이 대식세포가 다 이것들을 잡아서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비장이나 간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ITP 치료를 할 때, 1차 치료에 실패를 했을 때 비장 절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게이 항체들이 붙어 있는 혈소판이 없어지는 곳. 이곳이 비장이기 때문에 그런 비장을 절제를 해서 우리가 이런 혈소판들을 없애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일단 치료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세포에서 이런 항체들을 만들어서 이 혈소판에 붙거나 이런 항체들이 혈소판의 모세포에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 T세포 자체가 그냥 혈소판을 공격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혈소판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나이에 따른 이제 병의 양상을 보면 젊었을 때 젊은 환자에 있어서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죠.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체적인 환자 수도 많이 늘고요. 남자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나이가 드셨을 때는 이제 나이 드신 이제 남성분들이 더이 병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 병은 많아집니다. 따라서 노인들에 있어서의 이제 이그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도 최근에는 굉장히 큰 치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P 치료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1990년대가 아니죠. 1900년대 초겠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1900년대 초에는 일단은 다른 치료는 없이 비장절제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낮으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대식세포가 혈소판을 잡아서 없애는 곳, 비장을 떼내자. 그런 치료만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런 치료가 있다가 1950년대 스테로이드가 1차 치료로서 우리가 소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비장절제술이 2차 치료로 바뀌었죠. 자, 지금은 이제 좋은 약들이 2008년에 엘트롬보팍이나 로미프로스팀이라는 약제가 나와서 굉장히 부작용도 적게 우리가 치료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 약이 좀 비싼 관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3차 치료로 되고 있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가이드라인에 2차 치료로 이 약제를 써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뀐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비장절제술이 ITP 치료의 역사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물론 저하고 이 생각이 다르신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ITP의 치료는 1차 치료로서는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2차 치료에서는 비장절제술, 엘트롬보팝, 그 다음에 로미프로스틴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이제 써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가장 쓰기 싫어하는 약제 중에 하나죠. 저도 굉장히 쓰기 싫어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싸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아직도 ITP 치료의 1차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도 알다시피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약제죠. 일단 여드름이 나고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이 생기고 무월경이 생기고 수염도 날 수가 있고 안면 홍조에다가 이렇게 물소 혹처럼 뒤에 등이 이제 혹처럼 생기고요. 이 자체 때문에 멍이 또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도 우리가 치료해서 좀 빼버렸으면 하는 게어저 개인적인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혈소판이 내가 났는데 얼마까지 낮아도 상관이 없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2만 이하가 되지 않거나 특히 이제 만 이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2만 이하이면서 출혈 경향이 없거나 출혈 경향이 있거나 할때 아니면 우리가 보통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별다른 출혈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는 만 그리고 2만 이하이면서 출혈의 경향이 뚜렷할 때 그때는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5만이 넘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사무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2만만 넘으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제 몸을 써서 하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많이 부딪히는 직업 이럴 때는 적어도 5만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8만 이상 유지하는 게 좋겠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직업에 따라서도 우리가 혈소판에 이제 권장 혈소판이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 자, 40세 미만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주 심각한 출혈이 생길 확률이 0.4%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1,000명 중에 1명 미만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00명 중에 한 명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가 어느 정도 낮더라도 괜찮다. 40에서 60세에서는 그게 1.2%가 역시 1,0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꼴이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에서는 그게 이제 13%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환자분이고, 나이가 드신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혈소판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나이에 따른 치료의 고려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혈소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ITP의 치료는. 자, 이제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스테로이드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B세포에서 우리가 이제 Y자 항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항체들이 이제 자기의 혈소판을 이제 공격해서 대식세포로 끌고 가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B세포에서 이 항체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줄여줍니다. 스테로이드를 쓰면. 그리고 면역글로불린은 이 항체하고 본인이 가서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면역글로불린 주사를 맞으면 수치가 금방 올라가는 게이 항체하고 금방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비장절제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항체, Y자 항체와 결합한 혈소판이 없어지는 곳이 이제 비장인데 비장을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소판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1차 치료에 대한
이것 우리가 이제 이 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 역할은 이렇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온 엘트로모펙이 된 레볼레이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없애는 거를 이 항체 생성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혈소판의 모세포인 거액세포, 이 혈소판의 모세포를 자극을 해서 혈소판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체에 의해서 파괴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혈소판을 만들게 되면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근에 로미플레이트나 레볼레이드의 효과입니다.